일반 치마 문제는 단순한 건 아닙니다. 22%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지분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경부선 3.75 대비 6배가 많습니다.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한 호남 고속철이 개통 5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호남 고속철 일부 구간의 지반이 계속 내려앉으면서 안전사고는 물론 저속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가량이 걸리는 호남 고속철도입니다. 지난 2015년 개통된 호남 고속철은 모두 182km. 5년이 지난 지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호남 고속철도 지반 안전성을 연구한 최근 보고서입니다. 김제 지역을 지나는 호남 고속철의 지반이 10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추공 영상을 통해 지반 상태를 확인해보니 곳곳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만 모두 세 곳에서 지반 침하가 우려됩니다. 또 다른 지점도 7cm가 가라앉았고 철도 건설에 부적합한 흙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흙과 모래를 다져 만든 토공 구간 가운데 22.4%가 평균 4.6cm 내려앉았습니다. 허용 기준인 3cm를 넘어섰습니다.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4cm가 내려앉은 지점도 확인됐습니다. 지반 침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2%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지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경부선 3.75 대비 6배가 많습니다. 국가철도시설공단은 개통 당시부터 계속된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복구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그 보수 계획을 세워서 개통 이후 계속해서 내려앉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 안전사고와 저속철 우려 속에 국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